안녕하세요, SM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사건들을 골라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해당 랭킹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건 지속 기간 및 인명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5위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홍건적과 왜구는 전혀 다른 세력이지만 거의 동시대에 침략을 했고 고려의 영토적 야심이 아닌 약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은 더욱 컸었습니다. 홍건적은 중국의 한족들이 몽골, 즉 원나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궁지에 몰리자 고려를 약탈하기 위해 침입한 사건으로 비록 이성계 등의 활약으로 물리쳤지만 이 과정에서 고려의 국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 동시기에 홍건적뿐만 아니라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왜구의 친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일본 전국시대 규슈지방을 다스리던 번주가 조직한 사략해적, 즉 국가의 승인을 받고 전문적으로 약탈하는 해적들입니다. 사략해적들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나 군사적 능력이 상당했었습니다. 특히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빈번하게 출몰하여 조공손을 약탈하고 양민을 학살하는 등 이 왜구의 침략은 왕조 자체보다는 그냥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지옥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서 더 악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위, 이종무 등의 대마도 정벌 이후에야 왜구의 침략은 간신히 안정이 됩니다. 비록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의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지만 약 25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시기에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두 집단의 침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마 굉장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추측하며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4위 고려의 대몽골 항쟁. 사실 피해의 규모나 기간으로 따진다면 더 높은 순위에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인명피해 수치를 확인할 바가 없어 짐작만 할 뿐입니다. 대몽골 항쟁은 일단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거의 30년에 걸쳐서 9차례나 침략받은 것인데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선 살 수가 없었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저 조정에서 취한 조치는 그들 자신들은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일반 백성들은 섬이나 산성으로 도망가라고 한 후 방치한 것이니 일반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예 부대는 강화도에서 왕실과 최씨 무신 정권을 지켰고 오히려 비정예 병들이 간혹 몽골군과 접전을 벌였으니 사실상 전쟁이라 칭하기도 민망한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약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30년의 전쟁으로 인해 남아난 건물과 유물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초소대장경을 비롯해 경주의 황룡사 구축목탑 등 전국의 사체가 문화재들이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몽골 침략전에 지어진 목조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3위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으로 동아시아의 3국이 모두 참여한 국제전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의 피해가 굉장한 규모로 추산되는데 통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전시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3국의 피해 규모는 조선이 26만 명, 명나라가 3만 명, 일본이 1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조선의 임진왜란 직접 인구수는 1,400만, 토지 170만 개월 수준에서 임진왜란 직후 인구수는 1,070만, 토지 54만 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피해 규모로 따져본다면 인구 330만, 여기서는 이제 사망자 약 100만 정도 추산이 되는데 기아나 전염병 등으로 인한 간접적 사망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구 330만 명, 토지 116만 개월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1598년 전란이 끝나고 약 12년이 지난 1610년에도 대부분의 토지 결수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어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전쟁 직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는 것은 200년이 지난 영조용관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아 피해가 막심했고 그만큼 전쟁 복구가 어려웠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위 한국전쟁. 이 전쟁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당시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입니다. 일종의 내란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었지만 미군과 함께 유엔군이 남측을 도와 참전하였고 북한 역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3년간이나 이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피해는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만 14만 명이었고 민간인 사망자는 남북을 합해 무려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민간인의 희생이 컸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희생자의 규모로만 따지면 한국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전쟁으로 추측되는데 한국 전쟁 후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비록 이 내전에서 누구도 승리한 쪽 없이 끝나버렸지만 한반도는 종전 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1위 경신대기근. 경신대기근은 17세기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소빙하기에 조선 현종대에 닥친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무려 130만 명이 아사한 사건입니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케이스가 모두 전쟁인데 반해 이 경신대기근은 전쟁도 아니었지만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200만에서 1400만 정도였는데 그중 130만 명, 여기서 이제 130만 명은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 사망자들을 포함합니다. 130만 명이 대기근으로 인해 사망했으니 일단 10명 중 1명은 죽은 셈일 만큼 그 충격은 전쟁 저리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기아로 사대부뿐만 아니라 왕족도 죽었고 궁을 지키던 군인마저 전염병에 걸리고 궁녀들도 아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기근은 너무나 참혹한 나머지 임진왜란과 이관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4대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이 경신대기근이 가장 심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기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